여러분, 오늘은 아라리를 8마리, A급 이상 아라리 8마리를 강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라리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. 근데도 A등급 이상 아라리가 별로 많이 안 잡혔어요. 지금 트리플 S급 한 마리 있고 SS급 한 마리, 그리고 S급 한 마리, A급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. 먼저 A급 다섯 마리부터 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탕이 무려 4,100개나 있어요. 엄청나게 많죠? 이번 그 이벤트 뭐죠? 그 분홍색 나오는 이벤트, 핑크핑크한 이벤트, 거기에다가 지금 사탕도 두 배로 줍니다. 한 마리 잡을 때 세 개를 안 주고 한 마리 잡을 때 여섯 개를 줘요. 오늘의 주 목표 뭐 떠야 되지 얘가? 일단 솔라빔 떠야 돼요. 솔라빔하고 뭐 떠야 되지? 기억이 안 나네. 일단은 A급 770짜리 A급 아라리. 오, 사념의 박치기 사이코 키네시스. S4긴 한데 사념의 박치기의 사이코 키네시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텐데. 수비 쪽에 좋은 거였나 하이트? 그래, 79짜리. 아, 근데 79짜리 아, 이거는 해봤자 도장 깨기용으로 쓰죠? 잘 나오면 도장 깨기용으로 CP 낮은 게 더 좋습니다. 그 CP 차이가 1000 이상 나야 그 점수 받는 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거를 쓰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낮은 것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. 무조건 다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CP가 수비에는 높은 게 좋은데 공격에는 낮은 것도 여러 마리 들고 있어야 됩니다. 사념의 박치기 C폭탄. 아, 쓰레기같이 떴네. 309 309짜리 못 들까? 나스이 귀엽구만. 어? 사념의 박치기 솔라빔이 제일 잘 뜬 거 아닌가? 아니었나요? 아니, 낫이 사념의 박치기 솔라빔이 제일 잘 뜬 걸로 알고 있는데? 어, 사념의 박치기에 솔라빔이 제일 잘 뜰 겁니다. 공격에서는 사념의 박치기 솔라빔이 떠야 돼요. 이거 692짜리 네 마리째 A급입니다. 이것도 아, 사념의 박치기 사이코 키네시스. 나시 수비 A등급이 아, 컨퓨전이 붙어야 돼요. 염동력, 그러니까 기본 공격이 사념의 박치기가 아니고 염동력이 붙어야 돼. 수비에서는 그게 더 좋네요. 염동력에다가 나머지 세 개 아무거나 붙어도 제일 좋아요. 다섯 번째, 이것도 A급 보여드릴게요. 네, 왜 안 보여줬지? 포켓몬을 조사한다. 아라리, 전체적으로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어. 이거 A급인데 80%짜리라서 85짜리라서 시선을 끌 뭔가로 나오죠. 82%가 넘어가야 경이롭고 예술적이야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어우, 산일 박치 C폭탄. 응, 그지같이 나왔어. 이 다음에는 이제 S급 713짜리 S급. 이건 S급입니다. 전체적으로 경이롭고 예술적이야. HCP S급 S급 아라리. 그 앞에 경이롭고 예술적이야가 우리 전체 퍼센트로 그냥 보시면 돼요. 82% 그 다른 개체 어플들을 보면 82%가 넘어가면 경이롭고 예술적이야라고 뜹니다. 염동력 사이코키네시스 방어용으로 쓰면 되겠네요. 그리고 SS급 이거는 보시면 경이롭고 예술적이야에다가 방어도 뒤처지지 않아. 일단 이거는 SS급짜리 아라리 진화. 제일 좋게 붙는 거니 사념의 박치기의 솔라빔. 이 공격에서는 가장 좋죠. 가장 DPS가 가장 높죠. 둥. 오케이,
제발. 오케이, 사장님 역시 솔라빈. 잘 떴네요. 이제 트리플 S급 끝판왕 아라리. 레벨이 낮아서 CP는 낮거든요. 근데 잠깐만 진화 보여주기 전에 포켓몬 조사 보여드릴게요. 트리플 S가 어떻게 나오는지. 트리플 S는 경이롭고 예술적이야 기본 뜨고 HP, 공격, 방어까지 3개 다 뜹니다. 3개 다 뜨고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라고 저렇게 떠요. 그럼 이제 트리플 S죠. 얘네 보시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. 경이롭고 예술적이야 공격, 방어, HP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세이브 하면 100% 트리플 S급 IV 100%짜리 아라리. 여기에 사냥의 박치기에 솔라빈이 떠야 됩니다. 이거는 진화를 시켜가지고 나시스민데 100%짜리야. 최고의 나시를 만들어주마. 트리플 S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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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! 아, 10폭탄은 쓰레기일 텐데, 이거. 이거 10폭탄 쓰레기로 알고 있는데. 일단은 경이롭고, 이렇게 넣고, 셋 무브, 스킬, 사냥의 박치기에다가 10폭탄. 아, 빛이 나왔네. 망했어요. SS급짜리는 아까 그래도 최상급으로 나왔죠. 이게 사냥의 박치기에 솔라빈 붙은 거. 얘가 SS급짜리 나시. 거기 CP도 꽤 높아가지고. 이거 강화시켜서 써야겠네요. 그래도 8개 강화시켜서 몇 개 건졌죠? 수비용으로 몇 개 건지고 공격형 건지고 금방 트리플 S짜리는 망했어요. 방어도 못 써먹고 수비도 못 써먹어요. 그 IV가 트리플 S여봤자 스킬셋이 졌다고로 나오면 못 써요. 거기다가 쟤는 CP까지 낮아가지고 레벨까지 낮아가지고 저걸 사탕을 먹여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사탕하고 별의물에 먹여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. 그래서 저거는 팔아버리면 돼요. 박사 아저씨한테 보내버리면 돼. 다른 걸 쓰는 걸로 하죠. 일단은 그래도 SS짜리 하나 건졌으니까 공격형 SS 나시 하나 건졌기 때문에 대응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나시 8개만 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